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영성일기 1단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매우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친밀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 친밀함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굴이나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누가 볼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쓸 때,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모나 능력이나 돈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건강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서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지 않고 나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주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렇게 외적인 기준에서 볼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거는 부족할지언정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곧 예수님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생각, 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집을 열고 항상 사는 사람은 그 집이 깨끗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심방에 보면 신기하게 성도들의 집이 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성도들의 집이 그렇게 항상 깨끗할까요? 아니죠.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목회자로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 많이 아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도 희망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능력 없어도 괜찮아. 너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마음을 보니까 너의 능력 보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마음만 잘 준비해.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쓸 수 있어.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저에게는 희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지키려고 지금도 힘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을 24시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영설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영설기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일기의 초점이 자신이라면 영성 일기의 초점은 주님 자신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의 다가 일기를 썼던 분들입니다. 몇 분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 브레이너드, 조지 펑스, 허드슨 테일러, 조지 이피들 등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기를 거의 다 썼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한 번이 체험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계속 사는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 맞이하는 손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동행한다,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으면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이 일에 여러분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전도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 자신이 불행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영성을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행복해요. 비록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커다란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하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이게 저의 인사가 됐고요. 이제는 전도 확신있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또 교회를 잘 다닌다고 다니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가를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를 체크해볼 때 대다수의 모든 시간들이 대부분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도, 사람 만날 때에도,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어린 손자와 노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노는지 몰라요.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고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와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시온아,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이뻐? 라고 말하니까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 닮아서 이쁘지? 하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장남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이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이야기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대답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꼭 예수님이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시는 것. 바로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이셨어요. 스님아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들려온 음성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제 입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승혜야 너 왜 종처럼 살려고 하냐? 왜 네가 많은 일을 해야 내가 너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기쁨이야.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단다.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말씀 이후로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들로 여겨주신 그분과 함께 노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노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결교단의 유명한 우리 봉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때 늘 이 목사님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니 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가장 우선된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실험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곧 믿음의 실험입니다. 영성일기는 내가 얼마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하루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믿음, 곧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45세일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가능할까? 이런 갈등을 하시다가 1930년 1월 1일부터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험으로 일기를 쓴 것입니다. 1930년 1월 20일자 일기입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심히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편합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다 보면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고 마음이 복잡하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런 상태로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름 한번 부른 것인데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일어나는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그 하루는 너무나 특별한 하루로 시작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렵더니 의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좀 추운데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새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일어나면 그 하루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러 갈 때 또 길을 걸어갈 때나 늘상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집니다. 의지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다가 제 안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뇌면 다른 생각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이 예수님께 모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식한 그 순간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늘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산 날은 산 시간들은 점검해 보면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이 되었습니다. 영성의 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셨고 함께 사신다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혹시 입사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 하다못해 인터넷 뉴스나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성적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드라마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라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고 직장 일을 생각한다면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친밀히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친근하고 친밀해서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만나서 너무나 낯설고 생소해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어색한 만남을 갖게 될까요? 잠언 기자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3강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실제로 영성일기를 써보면 처음에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일기를 쓰는 분들은 다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되느냐면 영성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내 마음에 뭔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영성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내 속에 돈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교회 일에 대한 생각, 어떤 잡다한 일, 화나는 일, 재미거리, 먹을거리, 드라마, 스포츠, 뉴스, 뭔가가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영성일기를 쓰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프랭크 루박도 그의 일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월 일기에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했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랭크 루박도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늘 생각할 수 있을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일본에 수련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 후지산이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후지산이 정말 명산이거든요. 또 마침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리프리스 센터라고 기도원을 구입해서 제가 동경에서 후지산까지 목사님, 장로님 일행을 안내하는데 거의 후지산이 있어야 될 목적지까지 다다랐는데도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날이 흐려서 구름에 가려서 후지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알지요. 지금 이 정도쯤이면 후지산의 멋진 자태가 보여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목사님 지금 이쪽이 후지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장로님 지금 이쪽이 후지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저만 흥분해서 떠들고 있지 차 안에 계신 분들의 표정은 영 아닌 겁니다. 아 정말 여기 후지산이 있는데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너무 애절하게 말하니까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아 목사님 그러면 그냥 후지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엄청난 건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답답하다, 지쳤다, 힘들다, 지루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딱 덮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은 뭘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길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안 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을 아예 포기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은 몇 번 경고성 말씀은 하셨지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는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 말씀이 참 귀하고 그렇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은혜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물질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길과 같은 마음과 똑같아요. 왜 그렇죠? 그게 다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영성일기를 도대체 왜 쓰려고 하는 것일까?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작업은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옥토와 같이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으려 할 때 금방 그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영성일기를 써보면 압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마음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영성일기를 쓰기 전에는 제 마음이 얼마나 마귀에게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위치가 저절로 저의 경건을 유지시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비교적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글로 담아보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봄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사택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왼쪽 발등이 부어오르면서 뭔가 바늘이 콕콕 찌르듯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제 병이 통풍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풍이 어떤 병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몸 안에 요산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지면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약과 함께 꼭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것입니다. 고기류는 거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통풍에 한번 걸린 것이 그 뒤로 저의 식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까요. 뭘 하나 먹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음식을 먹을 때 신경을 무척 쓰시지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다. 아마 거의 용납이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독약이 컵 속에 담겨져 있을 경우 컵도 괜찮고 독약이 색깔도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요. 왜? 독약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게 내 마음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은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담느냐 말입니다. 염려, 두려움, 분노, 음란한 생각들, 쓸데없는 공상, 뉴스, 스포츠, 드라마. 여러분, 여러분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방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유 무슨 불일이 있어서 오셨나 보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겠죠. 아니 세상에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남의 집에 들어온 겁니까? 그러시지 않겠나요?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초청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듯이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기 전에 먼저 사단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귀가 심어줬다고 해서 어떻게 다 담아두냐 말입니다. 먹는 것은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 집안에는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하시면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은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이 되는 거죠. 길가가 뭡니까? 아무나 다 걸어다니니까 길가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부대낍니다. 마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마음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영성일기를 쓰실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3개월 동안만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고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떨쳐낼 것은 떨쳐내게 되고 지킬 것은 지켜내게 될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 가꿔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거룩한 작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성일기 제4강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거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이지요. 이 뜻은 이 세상에서부터 떠나 따로 모여서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밖에 있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일의 어려움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초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이야기 가운데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기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탐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이미 채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도 없고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쩌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에 충분히 깨끗한 마음은 없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의 사건입니다. 두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물건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접착제라고 하죠. 이 접착제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실은 이 두 물질의 성질이 비슷하거나 같지 않으면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붙여주는 접착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고백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 때입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16절엔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도전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예수님 밖에 거하는 것을 더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도리어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이유이죠. 꽃병에 있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가지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나무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떠납니다. 그러한 가지들을 모아서 불 사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수고나 또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나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는 죽음을 경험하는 씨앗이 있어야지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무나 좋은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쓸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씀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초청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성일기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5단원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 안타까워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서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조심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또 쉽게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곧 완고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 화를 내고 분내고 싸우고 더러운 말, 악한 행동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 재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유혹거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영성일기 쓰는 것을 중단하면 머지않아 곧 육신의 감정대로 반응하게 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때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서로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나눔방을 통해서 일기를 나누라고 권하는 것은 나눔방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직 훈련이 잘 안 된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기 쓰는 것이 싫고 또 일기를 나누는 것이 자꾸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가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빛 가운데 교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실패의 경험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밝히 보이는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일기 나눔방이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한번 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결심하고 쓰면 무너지고 중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약속을 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평신도 리더십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나눕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십들과 일기를 나누는 것을 억지로라도 영성일기를 쓰고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 영성일기를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기를 쓰다 보면 다른 지체의 영성일기를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영적인 도전도 받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영성일기를 나누는 것은 또한 영성일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일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눔용 일기를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런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성일기를 적당한 차원에서 멈추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나누지 않고 혼자 쓰게 되면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밉다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누기 위해서는 그 영성일기가 감사하다, 은혜를 깨달았다, 회개한다 이렇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적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쓰지 않고 치열하게 영성일기를 써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성일기 나눔방을 만드는 것은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일기를 처음 쓸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워낙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반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영성일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섣불리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 일기밖에 쓸 수 없어도 계속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고 비참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한 줄이라도 지속적으로 적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섬김입니다. 저는 나눔방에 영성일기를 올리면 제 동료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제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짧은 글들이지만 그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댓글 보려고 영성일기를 더 쓰게 되고 나눔방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누린 유익을 다른 분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영성일기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드립니다. 댓글은 나눔방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아드릴 때 유의할 것은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면 안 되고 그저 이 영성일기를 주님이 보시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단원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지 아니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불치병이나 장애가 회복되는 일들을 두고 그렇게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맺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집중한다면 그 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바로 그 열매가 거듭난 자의 열매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교리를 아는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교리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공부, 은혜 받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되신 그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주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서도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입니다. 선한 양심과 착한 내 안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재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야말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열매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제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식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고 미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 그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그것이 열매라면 그 열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열매에 계속되는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작은 열매는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마시고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영성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3층천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 아니라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매여 살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마귀에게 노출되고 맙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따져보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손 있는 날입니다. 손은 사람을 해코지 않은 귀신인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날에 이사를 하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시시콜콜하게 여기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귀신은 잘 믿는 것일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면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나 감정은 신앙의 확신을 갖는 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일기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내가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수행이나 고행과 같은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 짓는 것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앞에서의 죄악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서 죄악이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 마귀가 그 성도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곳마다 주의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이 자녀일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진리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지하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따금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과 지도자들 안에 심각한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 일들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큰 죄악이라도 그 출발은 사탄이 심어주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내가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을 묵상해야 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얼마나 품고 살았는지를 점검해주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성일기를 쓸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여질 정도로 죄악이 만연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 8단원 큐티와 함께하는 영성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막연하게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성일기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는 내 자신의 생각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주님의 음성도 있고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지만 삶 속에서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아의 생각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이 휘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평, 짜증, 원망,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또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아마 여러분 오늘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삶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은삼십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심어준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팔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어떤 것은 내 생각이고 또 어떤 것은 주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은 마귀가 시험하려고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서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들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들을 비추어 보면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지를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생각이 잘 떠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들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바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이동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셨다 그래요. 어떤 말씀을 읽으셨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전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을 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고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 재정의 절반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지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하면 전주 안두역 교회라고 인식할 정도로 선교에 있어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셨지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이치도 똑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록해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 놀라운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성일기를 쓰면서 겪는 위기와 극복, 구단원을 강의할 마준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영성일기를 통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일기를 쓰시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좋겠지만 혹시 저처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네 가지 경우를 저의 경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위기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눔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과 나눔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쓴 일기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본다는 사실이 별로 제게는 유쾌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보신다는
이 불편한 진실. 일기를 다 쓴 다음에 이것은 도무지 주님 앞에 쓴 일기가 아니라 순전히 사람들 보라고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영성일기를 처음 쓸 때 주님은 묵상이 안 되고 나눔방 사람들이 더 의식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내면 안에 드러내기 싫은 것들은 꼭꼭 숨겨놓고 더 나누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드러내야 할 부분, 다름을 받아야 할 죄에 관한 부분은 꼭꼭 숨기고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한 것들, 칭찬받고 싶은 것들, 그런 위주로 일기를 쓰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 다른 목사님들의 일기도 순수하게 봐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마음을 다 열지 않은 것 같고 저 목사님도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 일기를 거짓으로 쓰기에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있는 그대로 쓰자니 나눔방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의식이 되고 이 딜레마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점점 일기가 쓰기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영성일기를 쓸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성일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며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릴 의지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나눔방 사람들에게 100% 내 자신을 오픈해야 한다는 부담은 일단 내려놓고 내가 오픈할 수 있을 만큼씩만 영성일기를 써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그렇게 순종을 해보았고 또 목사님들이 써주시는 댓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목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진짜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도는 높아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오픈하는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을 100% 다 오픈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겠지요. 두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찾아왔던 위기는 게으름의 문제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영성일기가 쓰기 싫어질 때가 오더라니까요. 저는 천성적으로 모든 동작이 아주 느린 사람입니다. 특히 밥 먹는 속도는 너무 느려서 저랑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동작이 느린 것이 게으름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뭐든지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자, 저는 영성일기를 주로 잠자리 들기 전에 주로 쓰는데요. 영성일기를 써야 할 밤시간이 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사역에 대한 핑계, 가사일에 대한 핑계, 아이에 대한 핑계, 아이 재우고 써야지 하면서 자장가 불러주다가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따 써야지,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너무 늦은 시간이 되면 내일 새벽기도 가야 하니까 오늘 일기는 내일 쓰지 뭐. 그러다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면 또 정신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영성일기를 쓰는 탄력을 놓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게으른 것이 타고난 제 천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를 하곤 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게으름은 철저히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습관치고 몸에 저절로 매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은요,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어떻지요? 나쁜 습관은 특별히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대부분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저에게도 영성일기 쓰는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귀찮은 것부터 시작해서 영성일기를 쓰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주님께서 위기를 넘어가도록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도 영성일기가 써지지 않을 때라도 나눔 방은 완전히 등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일기를 쓰지 못했어도 나눔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쓴 일기라도 그냥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나는 쓰지 않는데 남의 일기를 나 혼자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예 나눔 방에조차 들어가지 않으면 영성일기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일기를 잘 쓰지 못할 때 한동안은 그냥 다른 목사님들의 일기를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댓글이라도 달 마음이 생기고 또 댓글을 달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댓글은 참 놀라운 힘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댓글이 영적인 품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써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찾아오는 위기 중에 하나가 늘 반복되는 삶. 도대체 뭘 써야 하나? 영성일기의 소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지? 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뭘 했지?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 오히려 영성일기를 더 쓰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나 이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영성일기는 매 순간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지 어떤 계기나 이벤트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영성일기와 생활일기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됨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겪는 위기는 마음으로 짓는 죄 같지 않은 죄들을 더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일기를 진짜 쓰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꼭 죄 같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는데도 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되나?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영성일기를 쓴다고 저절로 주님이 바라봐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결정적인 순간에 죄의 미끼를 던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지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죄를 짓게 되나?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실제로 예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죄에 무너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 없이 마음을 열어주는 부분은 스포츠입니다. 특히 프로야구는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실시간 중계는 물론이고 다른 일정으로 못 본 게임들은 밤늦은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꼭 봐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게임만 봐야지 하지만 결국 그날 있었던 모든 게임들의 하이라이트, 팀 성적은 물론이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성적까지 낱낱이 꿰고 있을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문화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 영적인 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야구는 그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보면서도 말씀은 읽지 않아도 기도는 하지 않아도 영성일기는 쓰지 않아도 하루를 그냥 보내는 일이 그렇게 죄책감으로 오지 않더라니까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들과의 기도 시간에 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았던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님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작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순종을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면 참 희한하지요. 작은 것에 한 번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달은 더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보면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영성일기를 쓰게 되는 힘을 얻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다시 육신의 죄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바쁘다고 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며칠만이라도 그만두면요. 영락없이 생각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뒤에 말과 행동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영성일기를 꼭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한번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안 쓰는 게 더 힘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양치질 한번 시키는 것이 거의 전쟁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억지로라도 부모가 양치질을 시켜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무시기 전에 다 양치질하고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때 양치질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양치질 안 하고 자면 그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영성일기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수 없는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여 마침내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기록 목사입니다. 10단원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실험 영성일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로 와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그 멍에와 짐을 자신의 멍에와 짐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짓는 풍경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볼 수 있듯이 두 마리 소가 하나의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소가 쟁기를 끄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멍에와 짐이라고 하신 것이 제 마음에 그려지기에 당신께서 친히 지시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남아있는 다른 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속도, 그분의 방향, 그분의 숨소리를 배우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걸음을 알려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약속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불리고 아벨에서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인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 누리도록 연결짓는 믿음의 실험입니다. 믿음으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사역을 맡기면서 단 하나 부탁한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실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잘 쓸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형태로 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 주님께 드리는 질문과 주님의 생각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여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퍼센트로 매겨보십시오. 오늘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여 보았는지 한번 점수를 매기듯 퍼센트로 매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일기를 미리 써보는 것도 귀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영성일기를 미리 써보는 겁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일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십시오. 인터넷 나눔방이나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 만남을 만들어 놓으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만들면 안 쓰게 되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환경의 영향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영성일기를 통해서 놓치기 쉬웠던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